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바둑리그 영암월출산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자, 영암월출산팀 같은 경우는 오늘 대국을 이겨야지 네. 2위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네. 일단 1국, 2국, 3국인데요. 네. 대략적인 줄거리를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1국을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좌상의 베개 모양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인데 황운준 구단이 계속 정말 천천히 한 발자국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단수를 친 장면인데요. 이쪽이 깨지면은 뭐 당연히 흑승이고요. 막혀지면은 백이 아무래도 너무 크겠죠. 네, 지금 승부처가 이제 황운준 구단 입장에서는 중요한 좀 수를 준비 중이고. 이 곡은 많이 네. 진행됐죠? 네. 이 바둑은 글쎄요. 느낌으로는 뭐 크게 집이 좀 많아 보입니다만 원래 중앙에 집을 짓는 쪽은 대체로 좀 승률이 떨어집니다. 미세하겠습니다만 글쎄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3국을 보시면은 역시 오규철 구단이 평범한 수는 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자, 3국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3국이 가장 흥미진진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3국이 네. 네, 끊었죠. 저 잡히면 큰일입니다. 자. 자, 이제 네. 어떻게 되죠? 네. 뭡니까? 네. 지금 놀라운 속도? 네. 놀라운 속도, 놀라운 결정. 네. 지금 이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으러 가냐면은 일단 오규철 구단 입장에서는 네. 돌이 세수니까 이게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규철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를 석점을 잡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잡으러 이게 지금 네. 여기 옥집이라서 죽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백이 네. 마늘 먹어 맥입니다. 단수 치면은 양쪽이 걸리니까 네. 늘어야 됩니다. 아,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오철 선수. 그런데 이거 이제 밀면은 이렇게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형태가 이제 아까랑은 다르네요. 네, 수가 훨씬 늘어나고죠. 네, 이거는 흙이 도로 잡힙니다. 네. 흙이 이제 평범히 두진 않을 거다. 그 예상은 분명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공격하기 위해서 스무 집을 포기했기 때문에 평범한 수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도가 너무 센 거 아닙니까?